안녕하세요, 리얼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모발 이식 후에 머리카락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빠지고 어떻게 자라고 결과를 보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딱 첫날 모발 이식을 하잖아요. 100%로 시작을 하는데 한 열흘에서부터 한 2주? 길게는 이제 한 달까지 우리가 이식물감 막 탈락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이제 이식 자체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잖아요. 조금씩 머리가 조금씩 일주일 정도 빠지고 한 달 정도 되면은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7, 80%는 아마 이렇게 빠져서 내려갈 겁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거의 한 7, 80%가 남아서 계속 자라는 분도 있지만 이제 평균적인 수치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쭉 머리가 빠져서 한 달쯤 됐을 때 한 2, 30% 정도, 30% 정도 수준에 남아있을 거고요, 머리가. 한번 빠진 머리는 보통 최소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휴지기를 가져요. 그 휴지기라는 거는 모발이 성장하고 나서 이제 잠깐 쉬는 기간이 있거든요. 3개월 정도부터는 처음에 빠졌던 머리카락들이 조금씩 증가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6개월 정도 됐을 때 한 70%에서 80% 수준까지 우리가 이식모 막 이제 자라날 거예요. 여기 3개월에서 6개월 기간이 가장 우리가 이식모가 많이 보이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6개월 정도 됐을 때가 한 70% 정도 수준 보시면 되고요. 6개월에서 나머지 1년까지 요 기간 동안 이제 거의 이제 100%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2주에서 한 달까지 거의 굉장히 많이 빠지고요. 1개월까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1개월에서 3개월을 우리가 여기를 암흑기라고 부르죠. 이거는 사실 의학 용어는 아니고요. 아마 인터넷에서 뭐 카페에서 어떤 분이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되게 적절한 말로 보여요. 암흑기. 이때는 이제 동반 탈락이라는 것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것도 누가 만든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식모와 함께 기존 모가 동반해서 빠진다. 이런 기존 모가 빠지는 현상을 이제 동반 탈락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수술하면 이제 앞뒤로 채취한 부위, 이식한 부위 보통 앞뒤로 머리에 충격을 가하게 되죠. 혈류가 이렇게 눈 위쪽 올라가는 혈관이 두 개가 이렇게 크게 있고요. 목 뒤에서 또 두 개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부분이 영향을 받아서 머리카락에 영향을 미칩니다. 머리카락을 죽이는 건 아니고 동면에 들어가요. 그래서 3개월까지고 3개월에서 6개월가 제일 신나는 기간, 많이 증가하고요. 보통 모발이 한 70% 정도 까지 올라오고요. 나머지 요 기간부터가 나머지 30%가 자라는 기간입니다. 6개월에서 1년. 제일 중요한 또 초반에 생착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발 이식한 모가 생착 여부가 결정되는 시간인데 가장 중요한 시간은 3에서 4일. 생착 기간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건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모낭이 이식되면 이제 모낭 밑으로 이제 새로운 미세혈관들이 막 자라서 이제 영양을 공급하려고 막 자라 들어오는 기간인데 이때까지는 아직 안 자라 들어온 기간이라 굉장히 이 외부 환경에 예민하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잘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바깥 환경도 뭐 생착 스프레이라든가 아니면 수분 이런 거 잘 부딪히지 않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기간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10일에서 12일까지 요 기간이 거의 100%에 가깝게 거의 99% 완료되는 시간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10일, 12일까지는 모발을 긁거나 뭐 잡아당겨서 혹시 머리카락을 뽑으면 모낭까지 딸려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모발 이식 후 기간별 변화 어떻게 자라는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발 이식한 분들 특히 요 기간에 있는 분들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건 일반적인 평균이고 요런 흐름이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모발 성장이 생각보다 빠르지 않으면 되게 불안하실 거예요. 1년 이상 지나도 좋아지는 분도 있으니까 너무 초조해하지 말고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